특집 MBC 스포츠. 오늘은 강세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BNK 부산은행배 제13회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를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50대 남자 복식 경기, 50대 남자 복식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안승록 4구 선수들이고요. 강서구의 강성수, 김형훈 양쪽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박선호, 안승록 선수입니다. 남자 선수 박선호 선수가 앞에서 보이는 선수고요. 네. 뒤쪽에 보이는 선수가 안승록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강성수, 김형훈 쪽. 지금 앞에 보이는 선수가 강성수 선수고요. 뒤쪽에 보이는 선수가 김형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심대성 선수가 심대성 주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1점 랠리 포인트 경기. 등을 보이는 선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훈 선수, 강성수 선수입니다. 경기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0대 남자 복식 30대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네. 공의 스피드 면에서는 조금 뒤처질지 모르나 그러나 50대 지금 시작한 선수들이 아니라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실력을 다져온 선수의 안정적인 플레이를 네. 좀 선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또 게임으로 기대해봅니다. 네. 4구의 박선호, 안승록 그리고 강서구의 강성수, 김형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자, 2대1로 한 점 앞선 가운데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쪽이 네. 계속해서 자주 경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선을 통하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상대가 어떤 배드민턴을 가지고 있다 그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네. 레일리가 한두 점 들어가면 어떤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이걸 빨리 읽혀져야 합니다. 네. 네, 그래야 그 빨리 읽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무턱대고 공을 치다가는 승리가 없거든요. 네. 네. 자, 4대1로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김영훈 서비스 강서구 선수들이고요.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강서구 선수들입니다. 이번엔 네. 김영훈 선수가 네. 자신의 미스를 네. 손을 들고 실수했다. 맞습니다. 네. 네. 2대4. 드라이브 공격. 스매싱. 김영훈 선수.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네. 5대2. 지금 보이는 선수가 맞습니다. 김영훈 선수인데요. 네. 네. 모습도 다부지게 보이는데요. 네. 네. 역시. 네. 강력한 스매싱 공격. 성공하면서. 자, 5대2. 이번엔 강성수 선수가 앞으로 나가 있고요. 네. 강성수 앞에서. 박선호 선수도 앞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트 맞고 아쉽습니다. 네, 저럴 때는 앞 사람이 지금 뒤에 오는 공 위치를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이 가는 방향을 보고 약간 옆으로 나와줘야 필요성 있습니다. 네. 앞 사람이 있다면 스윙이 뭐 안 되거든요, 풀로. 그렇죠. 아웃인가요? 네. 네. 역시 아웃이 되면서 사진은 네, 잘합니다.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승록 선수 서비스 4구입니다. 검정색 유니폼에 강서구 선수도 있고요. 다시 또 한 예.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네. 이번에 강성수 선수가 저렇게 무리하게 때릴 이유가 없는데요. 네. 자, 아까처럼 보고 그냥 앞에 살짝 나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절대 무리한 공은 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영훈 선수가 앞에 가서 재치 있는 플레이였어요. 네. 파인 플레이 네. 7대4. 역시 강성수 김형훈 선수가 지금 공격 수비 자리를 빨리빨리 차지하는 게 보이고 반면 네. 수비 자리를 많이 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핀 공간이 그렇죠. 많다는 것이죠. 네. 방금 느린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네. 자, 김형훈 서비스 안승록 자, 후위에서 네. 강성수 자, 김형훈 강성수 한 번 더 계속해서 랠리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살짝 떨어뜨렸고요. 네. 손을 번쩍. 네. 박선호 선수. 네. 행운의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지금 막 김영현 강성 선수가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돌아가면서 종횡 문제 잘 그렇죠. 움직여주는데 네. 수비 자리에서 지금 행운의 공. 네트를 맞고 네. 이렇게 앞에 이제 떨어져 네. 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5대7 두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김영훈
박선호 선수가 백핸드로 넘겼고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만 한 번 더. 아, 길었어요.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려니 공이 낮게 지금 네트에서 떴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네트에 네, 걸릴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밀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맞습니다. 엔드라인을 넘어가면서 네, 네. 네,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네, 4구의 반격 7대 7 지금 동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50대 남자 복식 경기. 박선호 선수 의외의 행운의 공을 많이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생각대로 돌렸는데 저런 공이 찬스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네. 계속해서 네트를 맞고 네. 상대 쪽으로 떨어지는 행운의 포인트가 2포인트나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7대 7 동점에서 다시 경기는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안승록 선수가 지금 제대로 스텝이 꼬였거든요. 네,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네. 또 그쪽을 보고 맞습니다. 바로 네, 강상수 선수는 KTX 기장이에요. 네. 네. 그만큼 자. 이 셔틀 콕의 속도가 네. KTX만큼 빠르다 그러잖아요. 네. 네.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렇게 결승전 지금 50대 진출해서. 남자 복식이지만 정말 빠르죠? 재미는 더 네, 그렇습니다. 네. 9대 7입니다. 두 점 앞서고 있는 강성수, 김형조, 부산진구, 강서구 선수들입니다. 강서구. 자,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살짝 네. 넘긴 것이 네. 김형훈 선수가 아주 재치가 맞습니다. 있네요. 네. 자, 두 선수는 정말 전문인 제가 봐도 로테이션을 하는 게 정말 자리 잡기를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서가고 있는 강성수, 김영훈조는 같은 조를 이룬 지 2년이 됐고요. 네. 박선호, 안승록조는 1년이거든요. 네. 네. 이번엔 네. 한 번 더 행운의 기회가 오질 않았습니다. 네트를 맞고 네. 떨어지면서 네. 11대 7 이제 코트를 바꾸게 맞습니다.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해설위원께서 네. 이 경기를 계속 보셨을 텐데. 네. 네. 저도 사실은 남자 복식 말씀은 그렇게 우려를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30대 복식보다 더 재미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네. 공을 놓치듯 한데도 악착같이 공을 지금 다 받아내고 있고요. 한 랠리가 정말 보기가 너무 좋은 그런 흐뭇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BNK 부산은행배 제13회 부산 MBC 배드민턴 대회 강서체육관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예선이 있었고요. 오늘 결승전 경기. 정말 어제는 빈자리가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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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결승 진출한 팀들이 나와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수들 네. 모두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참 네.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자리에 출전하기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개인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영광인 자리입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지금 생중계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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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7, 5점 앞서고 있습니다. 강성수, 김형운조 양쪽의 코트를 바꿨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이 네. 박선호 안승록조입니다. 다섯 점 뒤집고 내려요. 박선호 이번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네. 넘겼습니다. 자,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맞 드라이브. 네. 자, 이번에는 클리어 올렸습니다. 박선호 이번엔 김영훈. 자, 이 랠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브 공격 성공하는 네, 네, 네. 강성수 선수입니다. 네, 강성수 김영훈 선수가 아무래도 보기에도 몸이 조금 가볍게 보여요. 네. 그렇다 보니 종횡문지 잘 움직여주고 반대편 두 선수도 안 움직인 것 같으나 자기 네.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13대 7로 강성수 선수 서비스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아웃이냐? 네, 네. 아웃 됐어요. 네. 자, 리시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습니다.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복식은 꼭 사이드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오히려 중앙이 오히려 단점일 때가 있거든요. 헷갈린 네. 자리 때문에 중간을 많이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네. 김영훈. 또 사이드 김영훈 선수가 무리하게. 사이드를 보고 네. 찔러봤습니다만 오히려 그대로. 중간을 줘버리면 네. 상대가 사우스포 오른쪽 왼쪽이 되기 때문에 더 헷갈린 자리거든요. 네, 네. 저는 무리하게 저럴 필요가 없는 공입니다. 강성수 서비스. 김영훈. 김영훈 선수가 인이에요. 네. 네. 뭐 거의 작심을 하고 사이드라인 끝쪽을 보면서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서 바로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몸 체중을 실어서 네. 16대 7.
초반과는 또 다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강서구의 강성수 김영훈 조 쪽으로 네. 넘어가 있는 네. 상황인데요. 순간적인 어떤 그 반사 동작. 좋죠. 그렇습니다. 반사능이 뛰어나죠. 네. 너무 멀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성수 선수. 맞습니다. 네, 그런 반면 지금 공을 모든 걸 손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힘을 네. 빼고. 근데 스윙으로 지금 나갔거든요. 네. 어깨가 나갔기 때문에 저런 공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 여기서 강성수 자, 선수가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럴 때는 네. 또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툭 사이드가 여기 반대편이 비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빈자리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살살 넘기면 상대가 강력하게 공격을 펼칠까봐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걱정이 네. 되겠죠. 네. 맞습니다. 16대 8 김영훈. 아, 네, 바로 네. 이거죠. 아, 안승록 선수. 아, 이번에 안승록 선수가 네. 상대 허를 찌르는. 네. 정말 잘 들어갔죠. 저 시점 때에. 9대 16. 아,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선수 모두 네. 다 안승록 선수가 큰... 제대로 봤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아, 정말 한 포인트 제대로 해주는데요. 네. 네. 그러면 또 용기가 나서 또 한 점 한 점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올라가야죠. 네. 네. 9대 16. 안승록 서비스. 강성수 올렸어요.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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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세 번이군요. 네, 역시 네. 네. 공격에는 아, 이기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의 네. 김영훈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양쪽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네. 네. 자,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살짝 바꿨는데요. 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네. 아, 아, 이건 뭐 라인이 딱 물린 네. 지금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박선호 선수가 보냈거든요. 이걸 강성수 선수가 살짝 아, 네, 라인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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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아. 18대 9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21점 랠리 포인트 경기. 지금은 50대 남자 복식 경기입니다. 50대 남자 복식 경기. 네. 박찬호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요. 10점 차가 됐습니다. 한편 김용현 선수, 강성수 선수가 어떤 수를 써도 지금 모든 공을 다 서해낼 때 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사이드라인 아웃. 의식이 자꾸 잃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10대 정말 19. 복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오늘 경기를 직접 보시면서 자신들 오, 경기 네. 때 응용을 네. 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어요. 네. 네. 안승록 선수가 리시브 동작 취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넘어지고 말았고요. 네. 20대 10 이제 매치 포인트 한 점을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동원 선수 웃음을 잃지 않아요. 쥐고 있어도 저런 모습이 너무 네. 좋죠. 한 포인트 남겨놓고 있는데요. 강성수, 김영훈. 자, 박선호 선수 리시브 실패하면서 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21대 10, 21대 10으로 50대 남자 복식 경기는 강서구의 강성수 김영훈 선수가 네. 4구의 박선호 안승록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50대 남자 복식 경기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강서체육관입니다.